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말캉말캉한 찹쌀떡을 만들 건데요. 찹쌀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초코 찹쌀떡, 딸기 크림 찬 딸기 크림 찰떡, 초코 찹쌀떡, 딸기 크림 찹쌀떡, 돼지바 찹쌀떡, 뭐 엄청 다양하게 막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찹쌀떡 마스터 영상입니다. 딱 인절미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어. 기본적인 인절미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코 찹쌀떡, 딸기 크림 찹쌀떡, 콘치즈 팡팡 찹쌀떡, 오레오 찹쌀떡, 이렇게 여러 가지 찹쌀떡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엄청 간단하니까요, 여러분 빠르게 집중해서 보세요. 뭐 초콜릿, ABC, 그 다음에 제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제티 내수제 생크림까지 넣고 데워줍니다. 불은 약불.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이거는 완전 야매예요. 그냥 소금 파베 초콜릿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초코크림. 초코크림이나 파베 초콜릿은 신쿡 채널에 만드는 방법 많이 나와있으니까 신쿡 파베 초콜릿, 신쿡 초코크림 만들기 검색하시면은 다 나와요. 약간 걸쭉해지면은 한 김 식혔다가 이제 틀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냉동실에 충분히 굳혀주세요. 두 번째, 팡팡 콘치즈.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이거 그냥 마트에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요거 갈아서 휘핑하면 돼요. 원래 식감을 위해서는 조금 남겨놓는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저는 그냥 다 갈아버릴게요. 끝! 쿠키앤크림 오레오. 크림 분리하면 돼요. 절반은 믹서기에 넣을 거예요. 데코용. 또 절반에 크림 안에 들어갈 거니까 좀 거칠게 손으로 그냥 으깨 주세요. 너무 거칠게 하면 크림 짤 때가 힘드니까 크림 그 짤주머니 입구보다는 작게. 기본적인 베이스 휘핑크림은 한 번에 돌려줄게요. 설탕은 2-3회 나눠가면서. 크림은 아주 단단하게 올려주세요. 일단 볼에 크림치즈 한 통을 싹 넣어주고, 크림치즈 실온에 있으면 말랑말랑해져요. 맛있어. 이거는 따로 휘핑기로 할 필요가 없고요, 실온에 있으면 휘핑기로 해도 좋아요. 여기다가 갈아놓은 옥수수 데코용 좀 빼고, 데코용이 너무 없네. 데코용 좀 빼고, 여기다가 생크림 조금 같이 섞어줍니다. 진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생크림 아예 안 섞어도 되고요, 좀 연하게 먹고 싶다 그럼 생크림 많이 섞어도 되고, 그거는 먹고 싶은 사람 취향대로. 요거는 끝! 그리고 딸기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기 찹쌀떡을 만들 거고, 생딸기가 들어가면 좋은데 구하기가 지금 철이 약간 지났죠? 있긴 해요. 있긴 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이것도 끝! 그럼 이것도 끝! 다 짤주머니에 담아주세요. 네, 짤주머니에다가 넣고 짜주세요. 찹쌀떡에 들어갈 원하는 크기만큼. 이대로 냉동실에서 충분히 얼려주세요. 먼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찹쌀가루, 이게 주재료고요. 먼저 찹쌀가루하고 뜨거운 물은 동량이에요. 200g 기준. 그리고 설탕은 찹쌀가루 200g 할 때 80g에서 100g 달게 먹으실 분들은. 그리고 소금은 한 꼬집에서 두 꼬집. 볼에 재료를 싹 다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찹쌀떡 인절미 마스터 할 수 있어요. 이 베이스 하나만 있으면. 굳이 완전히 섞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전자레인지 돌릴 거면 섞는데 저는 대충 섞고, 여기에 랩을 씌워주세요. 공기구멍 뚫어주고, 처음에는 전자레인지에서 2분 돌려주세요.
이게 전자레인지는 전체가 열이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섞어줘야 돼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1분 30초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 말씀드린 건 200g 기준에 4분 돌리면 되고요. 총 저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조금 더 돌릴게요. 돌렸으면은 섞어주고. 네, 마지막으로 랩 덮어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점점 찰기가 생기고 있죠. 이렇게 계속 치대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찹쌀떡 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찹쌀떡은 이제 안에 속을 채울 거잖아요. 그래서 한 김 식혀주고 사용을 할 거예요. 인절미는 따뜻할 때 바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치대줄수록 좋아요, 여러분. 볶음 콩가루 마트에서 많이 팔거든요. 찹쌀떡은 겉에 전분이지만 인절미는 우수한 콩가루. 한입 크기로 슥슥슥. 묻히면 바로 또 먹어볼게요. 이렇게 떡은 바로 해서 먹어야 돼. 이게 좀 식으면은 이제 찹쌀떡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붙여왔고요. 우와, 찰기가 대박이에요. 전분가루를 뿌려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손에 달라붙지 말라고 전체적으로 하나 감쌀만큼 이렇게 찹쌀떡 베이스가 완성이 됐으면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짠, 이렇게 다 굳었고요. 초코부터 시작을 할게요. 초코는 망했거든요. 안 굳었어요, 이거. 초코는 이렇게 스푼으로 떠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찹쌀떡. 내가 왜 이걸 한다 했을까? 만들기가 가장 힘든 초코는 여기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건 맛집에서 조금 만들어요, 여러분. 네, 맞아요. 이제 빠르게 다른 거 만들어 봅시다. 요 딸기 애들이 좀 빨리 녹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굳힌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딱 굳혀왔기 때문에 만들기가 쉬운데 생크림이라서 빨리 녹거든요. 원 모양이 틀어져요. 오레오 들어갑니다. 힘들다기보다는 노동이었구나. 이게 그냥 대왕으로 하나 만들 걸 그랬나? 작게 여러 개 만드는 데는 취향이 아닌가 봐요. 대박이다. 만드세요. 취향이 아닌가 봐요. 콘치즈 팡팡 들어갑니다. 요거는 조금 쉬워요. 크림치즈로 했기 때문에 단단하게 잘 굳었더라고요. 이제 가루를 묻히기만 하면 돼요. 딴 요 옥수수 가루. 이 가루를 이제 묻혀주면 끝납니다. 옥수수 끝! 오레오 가루를 끝! 나머지는 뭐 가루 묻히지 맙시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찹쌀떡 베이스만 알면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로써 이렇게 마스터 할 수 있게 되셨죠, 여러분?
베이스 떡만 한 가지로 만들고 다양하게 콩고물이라든지 들어가는 속 재료만 바뀌면은 여러 가지 찹쌀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에 크림이 씹히면서 제가 크림 찹쌀떡을 안 먹어봤잖아요. 대박이에요. 일반 찹쌀떡하고 비교가 안 되게, 근데 그만큼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크림이 금방 녹고 너무 맛있는데 만들기가 힘들다는 점. 근데 콘치즈 팡팡 그거는 만들기도 쉽고 그 다음에 짭조름하면서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